모닝 스페셜과 이지 라이팅의 콜라보레이션 영작 극장. 아니 영어 공부한 지 벌써 1년째인데 왜 안 느는 거야? 왜? 왜? 문법이고 뭐고 뭐 요즘에 그런 거 안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미드 매일 보고 막 영어 스터디도 가고 프리스타일 막 토킹도 하고 막 뭐 아 왜 안 늘어 근데 왜? 잠깐만 문법이 중요하지 않다고? 누가 그래 세슬? 어? 그게 중요하다고? 영어만이 아니야 기본기가 약한데 무조건 듣는다고 과연 이해가 될까? 아니 과연 문장으로 말할 수는 있을까? You may want to focus more on grammar. I want to focus? 아니 내가 뭘 원하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아니 안다는 게 아니라 추천하는 거야. 거봐 이렇게 잘 못 알아들으니까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거 아니여? Easy writing tip of the day. You may want to focus more on grammar. 문법에 더 집중하는 것도 괜찮을 거야. 자 오늘의 표현은요. May want to 동사 원형. 동사 원형 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정도의 말투입니다. 네, 남에게 가볍게 제안을 하거나 추천을 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원하는 것은 100% 확신할 수 있지만 남이 원하는 건 그렇게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넌 원한다 이것보다는 너 아마 원할 거야 같이 해석이 되고요. 결국 가볍게 제안을 하거나 추천을 해주는 게 되겠죠. For example, you may want to read your contract carefully. 당신은요 계약서를 주의해서 읽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may를 빼면 조심스러움이 조금 사라지고 확신이 높아진 제안이 됩니다. 네. As in, you want to ask Mayu about this sentence. 그렇죠. 너는 이 문장에 대해서 마유에게 물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자, 그리고 may 대신에 사실 might을 사용하면요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더 높아지고 확신은 더 떨어지게 되죠. 그렇죠? You might want to think twice before making a decision. 결정을 내리기 전에 두 번 생각하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may want to 동사 원형, 뭐뭐 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가 오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You may want to focus more on grammar. Alright guys, that's it for today. If you would like to find out some further expressions along these lines, then please join us at Easy Writing.